네, 지금부터 2021년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정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는 저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온마음센터 센터장 정혜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는 지금 10분만 신청을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신청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소수만 현장에 초청을 하게 된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동시에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 온마음센터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지원과 또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런 행사와 같이 시민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서 저희 모두가 같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런 성장하는 시간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첫 강의 김현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예, 김현수 교수님은 현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시며 저희 안산 온마음센터 운영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코로나 지금 상황에 현재 서울시 코로나 코비드19 심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작년에 이제 코로나에 대비해서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란 책을 발간하시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매우 필독서로 지금 유명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네, 저녁 드셨어요? 아, 다행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거의 100분이 지금 넘게 접속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는데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제 1년이 지났고요. 지금 막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고 있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말할까?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걸로 돌아가신 분만 해도 200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10만 명도 채 감염되지 않았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한 1,500분 정도라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또 유럽의 어떤 나라들보다 사실은 덜 고생하면서 이 코로나를 견디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어떤 나라들처럼 또 몇십만 명이 돌아가시고 했다면 저희 굉장히 큰 슬픔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위생수칙 철저히 지키고 또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고 해서 이 정도인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와중에서도 사실은 또더 힘든 분들이 있죠. 이 와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더 약한 사람들이 힘들겠죠. 코로나 이전에 그 사스를 겪었던 홍콩에서는 이렇게 1년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까지 이렇게 긴 기간 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그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손주 가족 만나지 못하면서 그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우울함과 외로움 때문에 사스가 끝난 이후에도 자살이 늘어서 홍콩의 노인 자살이 가장 높았던 해는 그런 대감염이 있었던 다음 해에 내가 이런 대감염이 있을 땐 필요 없는 존재구나 뭐 이런 속에서 노인 자살이 늘어났다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막상 이제 코로나를 진행하면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이런 거를 사실 저희가 자문하고 그러면서 사실 저희는 제일 처음에 엄마 아빠들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자영업 폐업이 막 뉴스에 나오니까 중장년 아버지들이 제일 힘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중장년 네 특히 이제 가장 이 남성들을 응원할 수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 기획하면서 사실 제가 배민 아카데미도 만나고 이런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을 만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2월 3월 지나고 4월 5월 지나면서 코로나로 누가 힘드냐 누가 힘들다라는 지금 어떤 데이터나 지표가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아 내가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구나. 코로나로 제일 위기를 겪었고 타격을 받았던 것은 결론은 젊은이들이었어요.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가장 타격을 크게 받았고 여러 자영업에서 이제 폐업한 사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 자영업에서 당장 해고된 그래서 그 월급 가지고 원래 카드값 갚으려고 했던 그 젊은이들이 가장 큰 위기에 빠졌어요. 이제 중장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사실은 자녀들이죠. 자녀들. 그래서 20대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위기에 관해서 사회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진료를 하는데 제가 진료하는 청소년들은 저를 유튜브에서도 보고요. 언론에서도 보고 요즘은 약간 독특한 현상인데 부모님이 자녀랑 같이 와서 어떻게 오시게 됐냐 여쭤보니까 자녀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 데리고 왔다. 어떻게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제가 그 세바시에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고 그 세바시 유튜브를 부모님한테 보여줬대요. 이렇게 엄마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이 그런 거를 보여주고 엄마랑 손잡고 와서 나한테도 진료가 필요하고 엄마도 진료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청년들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진료하는 청소년이 선생님이 보는 환자를 힘들다고 지금 말 안 하고 왜 엉뚱한 얘기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가을이 되기 전쯤 한 가을 초가을쯤 2학기 개강이 원격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서 또 학교를 못 간다 이럴 때 어떤 청소년이 화가 나가지고 와서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제가 뭐 어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에게는 제가 굉장히 힘 있는 어른이라고 느껴졌는지 항의를 했어요. 네, 그 항의는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시작할게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화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물어봐달라. 우리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들은 청소년들 자신을 말해요. 우리들 마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그저 뭘 하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또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또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그만하라는 얘기도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들고 이제라도 물어봐달라. 우리 너희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또 초등학생들에게 코로나가 무엇인지 물어봐달라.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어떤지, 코로나로 인해서 잃은 것은 무엇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자기네들의 말을 들어달라.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마음, 또 자녀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게 단지 노는 시간이고 줄어든 것은 공부 시간이라고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지금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많다.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고 어른들과는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친구들에게 자신이 잊혀질까 봐 두렵고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허무하고 죽고 싶다. 이런 아이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것은 늘어난 아픔은 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밥을 굶는다고 하는 아이들도 늘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힘들다는 아이들도 늘었고 원격 수업을 듣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아이들도 있다. 좀 어른들이 잘 모르면 자기네들한테 묻고 또 만나야 하는데 묻지도 않고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이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을 모두 잃기 전에 우리에게 물어봐달라. 이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한테 뭘 시키려고 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물어봐달라. 이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의 이야기가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한 이야기였고 제가 추석이 왔는데 추석 때 추석 끝나자마자 또 저희 막내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추석 때 부모님 댁에 갈 수도 없고 아이들은 다 시험 기간이라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저도 그 시기에 추석 연휴 때 이제 아이들에게 들은 이야기 제가 코로나 공부한 이야기 이런 걸 묶어서 이제 책을 내게 됐어요. 책을 내는 그 시기에 또 한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어느 10대 청소년의 방역조치 불평등 이걸 계산해달라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공공도서관은 왜 폐쇄하느냐라고 이 친구는 주장을 했어요. 시험을 코로나 이후로 보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래서 도서관도 문을 닫고 스터디 카페도 문을 닫고 학교도 일찍 문을 닫고 다 문을 일찍 닫아서 공부할 곳은 집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집은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방 하나에 거실 하나가 있는 그런 형편의 집인데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TV를 끌 줄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자주 싸우시고 그래서 본인은 사실 집에서 공부할 형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외부 공간이 문을 닫으니까 공부할 곳이 없다. 그렇게 호소를 했더니 제발 싸우지 말고 나 공부할 분위기 좀 말아달라 만들어달라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공부의 장소가 어딨냐.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되는 이유가 시끄러워서 잘 된대더라. 엄마 아버지가 싸워도 잡음이라고 생각하고 일념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면 공부가 되지 무슨 핑계냐 이런 식으로 혼나면서 굉장히 자기가 서럽게 공부하고 사실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도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다. 뭐 공정 공평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현재의 환경이 그런 공정 공평과 거리가 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신경질 굉장히 많이 내고 우리만 멈추라고 하지 말고
어른들이 멈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학력의 차이 이런 거 자기는 되게 어른들이 학력의 차이 이런 거 말하는 거 굉장히 화가 난다. 학습의 어떤 그 학력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다. 그런 걸 똑바로 알아라.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코로나가 불평등을 얼마나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는지를 어른들은 잘 모른다라고 하고 시옷비읍을 굉장히 많이 날렸어요. 시옷비읍을. 네, 이게 오프라인만이면 제가 잘 전달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이라서 시옷비읍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이제 혼나는 이제 그런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런 얘기를 와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이들 몸을 감염시키는 일은 확실히 적죠. 네, 초등학생도 감염률이 높지 않고 청소년들도 감염률이 높지 않은데 하지만 이 과정을 겪고 이 과정의 시간을 보내면서 몸은 파괴되지 않지만 어른들만큼 아이들의 마음 또 아이들의 미래 이런 거는 파괴될 수가 있다. 그 1, 2년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유학을 준비했던 친구나 뭐 해외 연수를 준비했던 친구 또 취업을 준비했던 친구 자기만의 특별한 인생 계획을 세웠던 그런 친구들 그리고 좀 이따 이게 나오겠지만 이 시기에 학교를 입학해야 했던 모든 1학년들 1학년들 이런 친구들은 다른 시기에 사람들이 누렸던 거 갖췄던 거 경험했던 것을 사실은 잃고 큰다. 그래서 이미 이제 개학을 했지만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학교 가기가 두렵다 싫다 학교를 가야만 된다고 하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어떻게 혼낼지 자기가 상상이 된다. 어떻게 혼낼 것 같으냐 그랬더니 작년에 뭐 했냐. 특히 이제 2학년 선생님들이 너 1학년 때 배운 게 이거냐. 그래서 1학년으로 들어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며칠 못 나가서 제대로 못 배웠다 하더라도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도 해야 한다 또는 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혼낼까 봐 그런 게 되게 두렵다 이런 애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얘기하지만 온라인이 이게 여기서 애들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요구하고 부과하고 이런 것만 나열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붙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되게 이제 마음 아프게 아이들이 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잊혀지기 전에 기억해달라. 자신들이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지금 잃어가고 있는지를 잊혀지기 전에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잃은 게 뭐냐? 첫 번째, 그래서 잃은 게 뭘까? 제가 이제 좀 너무 과격하게 쓴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생명이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다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다고 하고 가까운 일본도 그렇다고 하고 청년, 청소년들의 자해나 자살이 코로나 시기에 더 늘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경찰청 추정치이긴 한데 아직 통계청 이제 조사 결과는 아닌데요. 경찰청 추정치를 보면 청소년과 20대의 자살과 자해가 늘었더라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사람들이 집에 더 많이 있었는데 왜 더 늘었을까요? 또 작년에는 공부 스트레스 많이 주셨나요? 잔소리 하긴 했지만 그 전보다는 공부 스트레스를 더 적게 주셨나요? 작년에 사실 공부 스트레스 더 적게 줬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이제 왜 늘었을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또는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죠. 청소년들에게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또 공부 스트레스와 다른 굉장히 힘든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예, 아마 그것이 무엇일까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이거일 거다 저거일 거다 다 아마 예측하는 게 예, 있으실 텐데 아마 그게 다 맞는 얘기이실 것 같아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친구가 중요하고 또 학교가 중요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사실 진짜 서양의 어느 나라들처럼 완전히 봉쇄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학원에서도 만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하고 자기 존재가 사라져간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지. 많았고 또 집에 있는 과정에서 또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심했던 그런 아이들도 이제 있었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청소년들의 자해나 자살도 더 늘었다 하는 것을 어른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런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뭐 꼭 청소년들과 초등학생들 우리 아이들만 잃은 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만남을 갖지 못했죠. 그런데 어른들이 만남을 갖지 못하는 거랑 저기 코로나 베이비라고 제가 썼는데 이 아기들이 만남을 갖지 못하는 거랑은 비슷한 충격일까요? 상당히 다른 충격일까요? 상당히 다른 충격이에요. 영국의 한 잡지에서 아주 신기한 현상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 베이비라는 얘기를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시기 직전에 아기가 태어나서 코로나 시기에 자라고 다행히 이제 록다운이 풀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라고 해가지고 아이랑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돌잔치 비슷한 걸 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 간대요. 왜 안 갈까요? 그래서 낯설어서. 낯설어서.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그 아이의 1년을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리뷰를 해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10가지 이상 더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도 더 자주 만나지 못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및 삼촌 고모 이모 뭐 외삼촌 못 만났고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간 게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낯선이 불안이 더 심해졌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을까요? 집에서만. 그러니까 바깥 공기도 덜 쐬고 또 햇빛을 쬐야 뭐 비타민 D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 뭐 비타민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햇빛도 훨씬 더 적게 쬐다고 나가지도 못했고 햇빛도 적게 쬐고 오직 거의 이제 엄마 아빠만 보고 낯선 공기 면역력도 더 낮은 것 같다 이러면서 영상 통화를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좀 했다고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조차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아기도 그렇거든요. 아기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거고 어른들도 힘든데 이 만남을 제대로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 만남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만나서 노는 것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또래들로부터 배우는 거 사실 이제 지금은 형제가 없잖아요. 형제로부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을 요즘 아이들은 또래로부터 배우는데 이 또래로부터 함께 어울리면서 배우는 것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는 큰 손실이고 그런 큰 상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잃은 거. 세 번째, 사실 진짜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끼니예요, 끼니. 그래서 경기도에는 그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장발장 얘기하면서 그 수원에도 그렇고 몇 개의 도시에 드림센터 그냥 와서 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드림센터를 이제 문을 열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라고 사람들이 칭찬했는데 이 시기에 굶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굶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사실 어린이였어요. 어린이. 학교 급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라면 형제 사건이 생긴 거죠. 라면 형제 사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벌어진 어쨌든 사고 안타까운 사고인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가벼운 범죄를 일으키는 코로나 장발장과 같은 사회현상이 있을 수 있다. 외국 언론에서 말한 건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참모진들이 이렇게 전해주셨는지 어쨌든 코로나 장발장 이런 현상들도 이 코로나 시기에 있었는데 굶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비율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대단히 저도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어떤 청소년이 와서 이제 학교 다 문을 닫는다 그랬더니 다 문을 닫진 않았으면 좋겠다. 11시부터 1시까지는 학교가 늘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학교 가서 한 끼 밥을 먹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식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학교 측에서는 학교가 무슨 급식소냐 공부하는 곳이지 그렇게 얘기가 오갔다. 근데 자기는 학교 가고 싶다. 11시부터 1시까지는 학교가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저희가 다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곳에서 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우리나라 친구들이 세 끼를 다 먹는 친구들도 있고 두 끼만 먹고 지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두 끼 중에 한 끼가 그래도 급식이었는데 그 급식이 사라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괴로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잃은 거 그게 이제 1학년 경험이에요. 1학년 경험. 지금 교육부도 1학년만큼은 학교를 오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 시기에 신입생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제일 분노한 1학년들은 누구라고 혹시 알고 계셔요? 대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중에서 제일 분노가 컸다. 네? 초등, 대학. 이거 뭐 과학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주변의 통신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이라는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제일 돈을 많이 냈는데 제일 친절하게 오라고 하지도 않고 과제는 많고 뭐 미팅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축제도 없고 네 그냥 집에서 원격으로 들으니까 대학생이란 전혀 느낌이 없었다. 그래서 뭐 반수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걸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대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제일 컸다는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같은 느낌을 거의 받지 못하는. 또 가장 불안해했던 1학년들은 누구냐. 가장 1학년인데 지금 학교 못 가고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했던 친구들은 초1, 중1, 고1 중엔 네? 고1? 네, 애들은 이제 중1이라고 해요. 중1. 중1. 왜냐하면 자기가 초딩 끝났고 이제 초딩 끝났고 그래서 교복 입고 이제 청소년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최근에 제 진료하는 친구가 와서 한 얘기인데 정말 열받는데 교복을 지금 두 번 찢었대요. 두 번 찢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왜 찢냐 그랬더니 자기가 찢은 게 아니라 찢어졌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1학년 입학할 때
교복을 샀는데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하니까 제가 무럭무럭 컸다. 그래서 키도 뭐 거의 5cm 이상 크고 몸무게도 5kg 이상 늘었는데 사실 교복 입고 학교는 몇 번 못 나갔다. 근데 이제 2학기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또 교복 입고 학교 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 1학기 때 산 교복을 입었더니 얘 말대로 바지가 쭉 찢어지더라. 그냥 그동안에 커서. 그래서 이제 새로 샀대요. 또 새로 샀는데 경기도는 아마 준다는 것 같아요. 한 벌은. 서울은 사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몸이 커서 2학기 때 샀는데 2학기 때도 또 며칠 못 갔대요. 며칠 못 가고 3학년들은 계속 나갔지만 1, 2학년들은 돌아가면서 나가고 또 나가지 못했는데 또 무럭무럭 자라다 보니까 지금 2학년 올라가는 교복을 입으려고 했더니 또 푹 찢어졌다. 그래서 지금 또 새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지금 어쨌든 1학년은 다 나가고 있지만 또 3학년 나가고 있지만 2학년들은 또 한 주 걸러 와라, 한 주 걸러 오라 그러면은 체육복은 아직 늘어. 체육복은 그게 뭐라 그러죠, 그거?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체육복 입고 학교 오라고 하면 좋겠는데 교복을 또 사야 되나. 예, 몇 번 입어보지 못한 교복을 어쨌든 지금 세 번째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하여튼 1학년들이 1학년의 문화, 처음 중학교 가서 적응하는 그 문화, 또 고등학교 1학년 처음 고등학교 그 문화, 그런 거를 겪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게 그 소속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나 봐요. 이렇게 나 몇 학년 몇 반 고등학교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 몇 번 안 가서 친구들 얼굴도 잘 모르겠고 선생님 얼굴도 잘 모르겠고. 작년에 제가 만났던 선생님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맥도날드에서 마스크 벗고 이제 햄버거 먹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자기 반 아이가 있었대. 이렇게. 예, 그래서 손을 들고 그랬는데 아이가 전혀 모르는 채 해가지고 내가 네 담임이다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마스크를 써보라고 하더래. 마스크를 써봐라. 그래서 마스크를 써보니까 아 맞다 담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간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마스크 쓰시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 굉장히 충격받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만남의 상태에서 한 해를 보냈던 경우도 많다. 예, 눈썰미가 아주 좋으신 분들은 알아보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 만났던 분들 중에 마스크만 쓰고 만난 분들 중에는 이제 마스크 벗고 만나면 그러셨어요라고 제가 못 알아볼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련의 아이들의 경험을 했다는 거죠. 예.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잃은 것, 아이들이 그야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추억이 사라졌다. 작년은 한마디로 취소의 나날이었다. 취소의 나날. 가장 아쉬운 취소된 행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입학식, 졸업식, 수학여행, 발표회, 축제, 운동회, 그 외에 소소한 친구들과의 추억 이런 것들 중에서 아이들이 이건 꼭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꼭 이거는 이걸 안 하고 넘어간 게 자신에게 막대한 손실과 함께 아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저 중에 뭘까요? 어떤 게 가장 아이들이 자기 입학식, 졸업식, 수학여행, 발표회, 축제, 운동회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졸업식? 축제? 맞아요. 많은 아이들이 졸업식을 얘기하더라고요. 졸업식. 졸업식과 입학식.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그게 자기가 뭘 끝냈다. 또 새로 시작한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졸업식, 입학식을 안 한 게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가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 뜻을 모르냐, 잘 모른다 그랬더니 졸업식과 입학식이 대박이 나는 시기다. 부모님들 외할아버지 양가에서 졸업한다고 몇십만 원, 또 입학한다고 몇십만 원해서 그때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졸업식 입학식을 안 하니까 만남도 없고요, 축하도 없고요, 동시에 경제적인 수익도 안 생기더라. 그래서 이게 진짜로 웃자고 하는 소리인지 진짜로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제가 그 순간 막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험을 작년에 하나도 못했고, 올해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소위 말하는 랜선 입학식 또는 뭐 온라인 졸업식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이 시기에 뭔가 성취감이나 뭔가 시작한다, 뭔가 끝낸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 뭐 이런 발표회나 이런 걸 운동회, 축제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발견하거나 재능을 뽐내면서 이런 게 자신의 진로를 찾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활동을 못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재능, 나의 끼, 나의 장점 이런 거를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뭐 축제 하나 안 한다고, 뭐그 발표 하나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축제나 발표회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친구와의 추억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장점, 자신들의 재능 이런 것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거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집에 있을 때 실제로 뭐 뇌는 괜찮을까요? 아이들의 어떤 사회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들의 성격이나 아이들의 어떤 중요한 그런 정신적인 힘을 기르는데 이게 영향이 어땠을까요?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런 사회 경험이 박탈되거나, 이런 사회 관계가 박탈되거나, 특히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좌절하고 막 죽을 생각까지 했던 요인 중에 굉장히 큰 요인이 자신의 존재감, 정체감, 소속감 이런 걸잘못 느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네가 엄마 아빠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왜 정체감이 흔들리냐, 왜 소속감이 흔들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사실 굉장히 전보다 소속감 느끼기 어려워요. 이제 뭐냐면 안산이 고향이라고 소속감 느끼고 지내는 청소년들이 많나요? 안산은 좀 그럴까요? 여기가 나의 고향이야. 난 고향이라는 소속감이 있어. 또는 어떤 자신의 가문에 대한 소속감 있나요? 경주 김씨 몇 대손이래서 나는 우리 가문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 그럼 우리가 확대 가족에 대한 소속감도 없어졌고요. 또 고향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옛날에 뭐 우리나라가 정말 지역 감정이 문제가 될 정도로 자기가 어떤 향후회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소속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사실 고향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어요. 지금 친구들한테 안산 향후회 한다고 모이라면은 뭘까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보다 종교의 소속감도 약해졌어요. 저희 때는 교회 다닌다, 이게 굉장히 큰 소속감 중에 하나였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종교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어요. 그냥 소속감은 그냥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은 때때로는 너무 허약하고 때때로는 너무 밉고, 우리 몇명안 되는 그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소속감이 사실 학교였어요. 몇 학년 몇 반, 몇 학년 몇 반, 그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안산의 유명한 메가스터디 학원을 다니면 메가스터디 학원에 대한 소속감이 있냐 물어봤더니 또
학원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정과 학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소속감이었는데 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게 아이들을 되게 흔들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의 친구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이 와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와서 내가 기억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다. 이게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엄마한테 말했대요. 엄마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엄마가 그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친구 못 만나서 힘들다 그러면 흔히 어떻게 반응하시죠? 엄마랑 놀자. 보통 이제 친구가 밥 먹여주냐 굉장히 밥 얘기 많이 하시고 그 친구가 널 밥 먹여줄 줄 아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이제 친구랑 친구는 이제 노는 너의 노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친구는 단순히 노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죠. 또 다른 나고 그 친구들과 함께 갖고 있는 그 소속감은 굉장히 강력한 우리들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요인인데 우리가 너무 친구 따라 가지 마라, 친구가 밥 먹여주냐, 친구가 돈을 주냐, 떡을 주냐 이렇게 해서 애들이 엄마는 돈 떡밖에 모르냐 밥밖에 모르냐, 엄마 친구 만날 때도 엄마 친구는 돈 주냐, 그럼 엄마들이 내 친구는 돈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다, 더 이상 엄마랑 답답해서 말 못하겠다 이런 대화를 우리가 많이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다섯 가지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라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정리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외로움의 트라우마, 단절의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한 반복 도돌이표 잔소리를 해서 손 씻어라, 뭐 핸드폰 그만해라 이런 규칙을 너무나 듣는 트라우마를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 혼자서 잘해라, 엄마 지금 일하러 나가니까 혼자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더 잘해야 된다라고 몇 학년한테 얘기하셨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한테 나가면서 혼자라도 잘해야 돼? 혼자 할 때 더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가 굉장히 당황했다. 그런 얘기. 또 2020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그냥 판판이 돈 거 알지? 2020년 네가 한 거 뭐가 있냐? 그냥 놀았지? 이러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손 열심히 닦고 버틴다고 버텼는데 너는 한 게 없다. 이렇게 해서 되게 충격받고 그 다음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학교 나오지 않게 하면서 부모님이 제일 걱정했던 거랑 아이들이 걱정했던 거랑 너무나 달랐는데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공부 안 하는 거랑 또 하나가 뭐 많이 하는 거요? 스마트폰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시지만 애들이 절대 스마트폰은 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사실 겨울에 어느 하루 저도 이제 굉장히 큰 걱정이 들었었는데 그날 중고등학교 특히 남학생들하고 어머님들하고 오후에 진료를 거의 그냥 한 다섯 여섯 가족이 들어오시는데 들어올 때마다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막 애를 죽이고 싶다고 엄마는 그러시고 이제 아니면 스마트폰을 갖다 버리든지 또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스마트폰 뺏으면 어떻게 할 건데 자기는 스마트폰 있는 게 더 평화롭다
스마트폰을 뺏어서 엄마랑 둘이 앉으면 엄마랑 나랑 할 게 없다. 싸우는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설거지도 할 게 있고 집안 할 일 많다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해봐가지고 나는 집안일 할 게 없고 또 사실 우리가 이제 정원이 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서양에서는 뭐 잔디도 깎고 시킬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시키죠? 어떤 일을 시키면 아이들이 할 만한 일로 저희가 시키고 있나요? 분리수거. 일주일에 하루 잠깐 하는 분리수거라도 네가 해라 라고 하는데 또 남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분리수거 또 막 하죠. 이렇게 분리수거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집안일로 시킬 수 있죠? 청소기를 돌려라. 와, 청소기를 돌리는 이제 훌륭한 청소년이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네, 사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자유전공학부 친구들하고 워크숍을 몇 년간 했었는데 청소를 한다라는 대학교 1학년생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거의 없더라고요. 청소는 엄마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공식화돼 있더라고요. 자기는 청소한 적이 없다 이런 애들이 많고 우리는 뭐 정원이 없으니까 조경 관련된 일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재밌는 아빠 엄마가 보드게임이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대화를 나눈다 이런 거 빼놓고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걸로 하여튼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새 학기가 사라지고 친구가 밥 먹여주냐 또래들과 노닥거릴 시간에 네 일을 해라 이런 얘기 듣고 친구 뭐 만난다고 인간이 죽냐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또 손 씻었냐 마스크는 왜 그렇게 쓰냐 스마트폰 옆으로 치워라 스마트폰 안 하지 손은 씻었냐 마스크 똑바로 써라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특히 이제 원격 수업할 때 뒤에 앉아서 원격 수업 보는 엄마가 있다든지 그래서 화면에 얼굴 들이밀어라 허리 똑바로 펴라 그렇게 네 그런 자세로 들으면 선생님이 좋겠냐 막 이러면서 옆에서 막 꼬집고 막 이제 그런 어머니가 계셨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너무 힘들다 이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날은 학교에 가고 어떤 날은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대요. 학교 가는 날이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똑바로 엄마를 해라. 학교 가는 날 깨워놓고 가야지 엄마 혼자 나가면 어떡하냐. 그리고 애는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학교 가는 날 네가 알아야지. 그래서 이 엄마는 화가 나가지고 학교에 전화 걸어 선생님한테 애한테 학교 나오라고 전화하셨냐 또 선생님한테 화풀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는 날 안 가는 날 이런 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사실 규칙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규칙적으로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리고 잠깐 중간에 이제 딴소리 하면 사실 학교의 문을 연다 다시 그럴 때 청소년들이 또 초등학생들이 정말 규칙을 안 지킬까 봐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막 마스크 벗고 떠들고 막 장난치고 뭐 어떡하나 그랬는데 사실 작년 1년을 우리가 겪었을 때 생각보다 아이들이 저희가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칭찬은커녕이고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한테 혼자 할 수 있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다 혼자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규칙적으로 지내라 또 원격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앉아서 잘 들어라 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서 너무 속상했고 스마트폰 노이로제 또 애들 원격 수업은 어땠을까요? 원격 수업 원격 수업 막상 그래 다행인 것은 제가 안산 사정은 정확히 모르는데 학교에서 미국은 그렇대요. 원격 수업 때 그 학교에서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얼마나 빌려주느냐 학교에서 그게 그 학교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부모님의 상황을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편에 속하고 학년이 올라가면 정말 많이 갖고 있고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안 갖고 있고 그랬는데 사실 이 원격 수업은 디지털 격차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벌어져 있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평등하지 않구나 상당히 우리가 아직 격차가 큰 사회를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자료는 아닌데요. 이제 미국의 자료에서 원격 수업을 잘한 아이들, 원격 수업을 잘 못 따라온 아이들 이런 거를 조사해보니까 원격 수업에 특별히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다기보다는 원래 선생님과 친했던 애들, 원래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던 아이들, 또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원격 수업도 더 잘 받아들이고 잘하고 결과도 좋았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원격 수업은 그냥 특별한 거기에 더 적응을 잘하고 못한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잘 챙기고 또 챙김을 받고 잘 돌보고 돌봄을 받던 현실의 그 관계가 원격 수업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 그래서 그 미국의 이 아티클, 이 논문을 쓴 저자가 제목을 저희가 이 강의 제목으로 달았던 관계가 전부다. Relationships is everything. Relationship is everything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이제. 부모, 교사, 친구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이 결국 원격 수업도 더 좋았다. 그래서 요번에 2021년도에 원격 수업 잘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 중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번, 노트북을 새 걸로 바꿔준다. 2번, 원격 수업 하기 전에 선생님이 전화를 하든 영상통화를 하든 해서 아이가 친한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 이 둘 중에 원격 수업을 더 잘하게 한다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예. 친하면 원격 수업도 들어오고 더 버티고 재밌게 한다. 노트북, 신형, 터치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노트북 갖다 준다고 또 그 노트북에서 환상적인 어떤 플레이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 준다고 해도 선생님과 안 친하면 학교 별로 안 좋아하면 그 원격 수업에 잘 관여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결과 때문에 친해놓는 거, 친한 거, 카톡하는 거, 전화하는 거 우리는 사실 영상통화 잘 안 하는데 서양에서는 상당히 영상통화를 권하더라고요. 영상통화를 제가 그래서 영상통화를 해라 자주 그랬더니 다 싫다. 영상통화 안 좋은 트라우마가 많다. 옛날 무슨 광고부터 해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관계가 정말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연결된 아이들은 더 연결이 되었다. 반면에 고립된 아이들은 더 고립되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 더 잘하려면 이 관계가 전부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포함해서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년 원격 수업 메시지였다라고 이 교육 평론가가 저희들한테 중요한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 얘기 줄여가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제 빈곤층에서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 친구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혼자 지내는 시간이 올해에도 아이들에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혼자 지내는 시간을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셀프케어, 자기 돌봄과 자기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뭔가를 채우는 시간,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올해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어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들이 있대요. 놀고 있으니 정말 좋겠다. 올해도 원격이냐? 직콕하니 얼마나 좋냐? 스마트폰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내지? 혼자서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뭘 하려고 그렇게 게으르게 지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정말로 해야 될 걸 안 하고 지내서 어떻게 하냐? 큰일이다.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지나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 우리를 몰라주는 이야기다. 어떻게 말하냐? 그랬더니 규칙적으로 지내는 것이 원래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서 많이 아쉽겠구나. 계획을 잘 짜도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단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게 애들의 바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왜 안 좋으냐면 애만 힘드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바라보는 나도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저렇게 말하려면 굉장히 마음이 평화롭고 평온해야 되는데 저건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지. 보통의 엄마는 어렵다. 엄마도 되게 힘들다. 그런 얘기. 저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불확실한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 나갈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는 현재 알 수가 없고 백신 접종 시작했지만 집단 면역에 도달해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다시 즐겁게 회식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거라고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22년 여름 이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2022년 2023년 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당장 올해 가을부터 벗을 수 있다 이런 바람을 갖긴 하지만 사실 이제 불확실성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 불규칙한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 아이들에게는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지금 일상활동을 잘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활동을 잘 유지하고 또 친구 문제, 친구 포함해서 아이들의 그런 사회적 활동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걸 격려해 주셔야 아이들이 그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코로나 속에서 잃은 것만 있고 얻은 건 없냐? 가족끼리 좋아졌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정말 이번 기회에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다. 그런 것처럼 올해도 가족들하고도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라고 위생수칙 준수를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더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는 사실 한 해 한 해가 이제 나이를 먹은 어른들의 한 해랑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들의 1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들의 1년은 다르잖아요. 그 시간의 가치와 감각이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면서 지내는 것을 우리가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일단은 제 발표는 우리 아이들이 잃은 것들 소개해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 가운데에서 잘 버티는 사람들, 잘 견디는 친구들, 잘 해나가고 있는 친구들은 현재 뭐 서양식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연결된 아이들이에요. 혼자 지내기보다는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더라.
그래서 아이들과 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아이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더 많이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치유는 관계였다. 관계가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었다. 그런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